카메라는 나도 나오는 게 좋은 음악과 함께. 이건 소트니까 일본 안쪽 자체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이거 말하는 것도 그건 안 나오도록 그게 돼. 음악 저작권 때문에 머리 아파. 힘들어. 어제 사진을 사모님이 알아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 찍어 갖고 주면 돼. 찍어 갖고 주면. 왜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광고할게. 조 목사님 핸드폰이. 그래서 이 식당 귀신하고 약속을 하고 이후에는 손님을 안 받도록 하고 지금 모양은 너무 안 좋습니다. 모양은 너무 안 좋은데 양해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 더 돈 많이 주시면 좋은 장소입니다. 면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만큼 공부는 눈의 가운데 달려온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인생의 겨울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 모든 은총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사오니 오늘 특별히 칠구 대경동창의 신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올 한해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회와 성기는 또한 그래도 서는 게 폼. 네, 그래도 서서 폼 난다. 안 그래? 놀고 하는 그게 좋지. 네, 그래서 가능할 만큼 길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여행들을 이렇게 한 번씩 가고 이 여행 가면은 또 이렇게 다른 데 가고 어디 어디 좋은 데 없나 해서 하는데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한 다음에 돈을 따라게 주고 가자마자 따라게 주고 오늘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렌트 안 해가지고 식당 들어가가지고 방하고 이걸 차 안에 다 놔놓고 그러고 왔는데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때까지 몰라요. 가다가 하다가 또 우리 전화도 전화도 아닌데 가보니까 지금 나 그래서 또 여행도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독일에 가가 참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벌써 표정이 아,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너무 아쉬워 우리 교가 기분이 와버리시네요. 그래서 나라고 같이 갔다 와가지고 주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요. 참 내가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얘기 들었으면 지갑 조심하고 아니면 미리 딸한테 다 주고 계시면 괜찮아. 얘기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너무 막 그렇게 만들어. 내가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에다가 절반 정도는 목사물을 가라. 아. 그런 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되게 이야. 이 친구가 말이야 좀 젊은 사람이 수영로교회 보목사 하다가 이 수영로교회 보목사 하면서 이 친구가 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뭘 하실 때 누가 내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쓰고 계시네. 이런 어떤 기쁨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고 즐거운 그러니까 내 얼굴을 항상 얘기하고 내 머리에 향기 이런 걸 그치지 않냐고 반지니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이 들면서는 조금 자기를 약간 좀 가꾸는 것 하는 그런 것들도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까. 구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않아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는 내 몫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천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 내 세상에 살면서 나 천명의 여인을 다 거느려 보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내 옆에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다. 파업주의 친구 한 사람이 통합주의 친구 한 사람이 아유 목사가 사모가 작년에 난수의 아내이죠. 난수의 아내이니까 그러면서 전이가 내가 너희까지 아유 가만히 점점점점 난소 안내까지 전이가 되고 머리에까지 가니까 모르겠는 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참 오래가다. 그 내면에는 왜 그랬을까 다 이야기 못하게 복해서 때렸을 거야. 그 사모가 설명이 간접적으로 받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않아. 즐겁게 살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찌리시는 분 없는지 모르겠는데. 즐겁게 사냐고. 노래 같이 글을 쓰시고. 인생의 행복이 별 다이다.
제 삶에서 맞다 같이 함께 같이 고생하고 그런 다음 진정히 나이 들어가면서 사모님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누리는 인생 복이라는 아멘 아멘 지금 어디 가가 세상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남편이 목사님 먼저 가시고 장모가 어떻게 먼저 하면요 나는 내가 볼 때 재혼하고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잘 행복하게 살아요. 아멘. 지금 한참 빼었습니다. 이승희 목사님이 일찍 그 사모님 그 사별 사모 사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채 안 돼가지고 재혼했다고 해요. 1년 채 안 돼가 재혼해가 그때 또 재혼한다 걔가 또 축하해주고 갔잖아요. 또 우리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해다가 사모들도 많이 오고 이런데 사모들이 모여가 많으냐고 이야 하면서 누가 저한테 있어 지금 앞으로 절대 사모들 절대 빨리 죽지 마라 빨리 죽지 마라 그런 결의를 합니다.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믿는 것 때문에 도장 못 찍어서 그렇지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기는 뭐 억지로 살아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즐겁게 살자. 즐겁게 못 살았으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즐겁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좀 쓰십시오. 아멘. 아내들이요. 남편들과 그리고 그렇게 말고. 아유 아버지. 은혜됩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인생이고 10절에 보니까 네 손이 일을 얻는다 힘을 따내 네가 장차 들어 수고려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 수고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에게 수고려라 복잡하게 뭐 신학적 할 것도 없고 여기에 막 무덤이라 이래 이야기한 그냥 식 이런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남아서 행복하게 같이 지금 생존을 같이 2023년도 끝나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고려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삶을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주시면 내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별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그 사랑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람들이여 여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어쩌면 신기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요. 요즘 모이신 숫자도 그렇지만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도관이 좋고 이거 뭐가? 이거 김. 김하고 도관이 다. 도관이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마찬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냐. 왜 대답을 못하냐. 자, 구약의 보혜사 하나님의 영은 내가 내 임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보혜사. 자, 왜 또 여기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하면 어떤 이제 목사님, 후보님, 통합촌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보혜사가 보혜사는 말하는 우리가 구약의 보혜사.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다른 분 예수님이 보혜사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님이 보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님이 보혜사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본문자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구약의 예, 즐거운 모임 감사합니다. 이거 맞나 이거 이래 되는 거 사모님 잠시 이게 뭐 잠시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찍어라. 이 뭐고? 이 샷다가 없다. 응? 뭔데? 회장이 대경 회장 보고 막 하는 거야. 노래 가지고 내가 안 들려. 이 가고 아무도 모르라고라는 네? 노래를 드렸습니다. 아까 뭐 결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잠깐 숲 속에 졸졸졸
천사들은 세계 만국을 높이 부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당시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 문제할 수 있는 주가 택한 모든 정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주의 벌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불을 피해 잠시 잠시 꿈으로 보자 앞에 그때까지 참고 기사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아예 이벤트를 찍어야 돼요. 이벤트를 찍어야 돼요. 오늘 이벤트가 참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깝고요. 제 컨디션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예. 또 커피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커피 아마 이렇게 1라운드